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난 김아름 양. 자. 유난히 기분도 좋아 보이는데요.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있네요. 아름 양, 오늘 특별한 약속이라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특별한 날이죠. 오늘 선거일이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투표하러 가려고요. 아, 오늘이 바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도착한 아름 양. 그런데 표정이 좋질 않네요. 아름 양의 투표소가 아니었나 봐요. 투표소로 출발하기 전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 앱을 통해 내 투표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표소를 잘 찾아온 아름 양. 투표는 잘할 수 있겠죠? 먼저 본인 확인이 필요하겠죠? 신분증 말고 다른 건 좀 주시겠어요? 이것도 신분증인데? 아름 양이 신분증으로 내민 건 다름 아닌 헬스클럽 회원증.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처럼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드디어 투표용지를 받은 아름 양. 무언가 결심한 듯 기표소로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 소리는 뭐죠? 어머, 아름 양, 지금 뭐 하는 건가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나 봅니다. 여기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나요? 예. 인증샷 찍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좀 참아주세요. 그런데 아름 양,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안 돼요, 안 돼. 기표는 꼭 기표소 안에 있는 기표 용구로 투표를 해야 한다고요. 개인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도 안 되고 투표용지에 어떠한 다른 표시를 하면 모두 무효 처리가 된다고요. 자, 투표를 마친 아름 양, 기표소에서 나오는데요. 이걸 어쩌나? 투표지는 투표 결과가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아름 양만 알고 있는 비밀이랍니다. 드디어 투표가 끝난 아름 양. 후련한 마음으로 투표소를 나오는데요. 역시 투표 인증샷 남기는 것 잊지 않았네요. 아름 양!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는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은 조심해야 해요. 평소 다양한 포즈들로 학교에서 포토제닉으로 유명한 아름 양. 미안하지만 오늘만큼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무심코 지나쳤던 잘못된 행동들을 아름 양을 통해서 많이 배웠네요. 이번 선거일에는 절대 틀리지 않고 즐겁게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